지난 60년 동안 창원시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던 육군 제39 보병사단이 오늘 함안으로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창원의 역사와 함께했기에 지역민의 아쉬움도 큽니다. 김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병사를 태운 군용 버스 4대가 부대 정문을 통과합니다. 이어 박격포를 이끈 화물차 2대가 뒤따릅니다. 지난 60년 동안 창원을 지키던 39사단의 이동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텅 빈 부대 연병장에서의 신병 교육과 훈련 시간은 이제 추억으로 남게 됐습니다. 창원 39사단에서만 30년 넘게 복무한 52살 김은태 원사. 20살 이등병으로 시작해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한 부대였기에 떠나는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생사과락을 같이 한 상태에서 상당히 아쉽고 떠나더라도 이 땅은 영원히 기억을 할 것 같습니다. 1955년 6월 경기도 포천에서 창설해 같은 해 7월 경남 창원으로 옮긴 육군 제39 보병사단. 예비군 교육과 전방부대의 지원을 주요 임무로 수행해 왔습니다. 2003년 경남을 덮친 태풍 매미 등 지역의 크고 작은 재난에 투입돼 실의에 빠진 지역민을 돕고 군 주변 지역 경제 발전에도 적지 않은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난리가 났을 때도 군인 아저씨들 많이 도와주셨고 저희 가게 문 여는 시간 외에도 오면은 미리 받아들이고 하니까 뭐 이제 조금 그런 게 없어지고 하니까 좀 아쉽지. 39사단은 반세기 넘는 역사를 함께했던 130만 제곱미터 터를 창원시 도시개발계획에 내주고 함안에서 새 역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역민과 애환을 함께했던 60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39사단은 6월 초까지 함안으로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